그렇지. 여기 월마트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고 막 사재기 하는 분위기는 아니래요, 저는. 오늘 그 토론토 시장이 비상 선포해서 월마트에 사람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휴지가 어디에 있지? 남아있을 것 같진 않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휴지라든지 그런 위생에 관련된 용품들을 파는 곳인 것 같은데요. 다 비었네요. 이런 통조림 제품 쪽도 완전히 다 비었네요. 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저는 월마트에 휴지를 사러 왔는데 휴지 쪽이 완전히 MT라서 그럼 저는 포기하고 월마트에서 철수를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뭔가를 다 쓸어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쓸어 담지 않겠습니다. 뭐 죽기에 하겠어요. 있는 거 갖고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다시 갤러리아 슈퍼마켓으로 이동을 해서 꼭 쌀을 사겠습니다. 쌀이 들어왔어요? 쌀이 있다. 쌀이 있는데 일본 쌀밖에 없네. 엄청 비싸네. But I have no choice. 사겠습니다, 쌀. 역시 여기 한인 슈퍼마켓에 오니까 마스크한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러분, 제 뒤에 쌀이 보이시죠? 이게 한국 쌀은 아니고 일본 쌀인데 가격은 좀 비싸네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퀄리티 좋은 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쌀이 있어서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쌀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럼 저는 한 푸대를 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지금 여기 토론토 상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연이어서 어제는 여기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국경을 폐쇄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캐나다 자국민,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인만 국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입국할 수 없다라는 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 토론토 시장, 더포드 토론토 시장이 여기 온타리오주의 비상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공포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제가 여기 20년 이상 살면서 그동안에 사스나 메르스 등 그런 전염병들이 많이 거쳐갔지만 이번만큼 이렇게 시리어스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 토론토뿐만 아니라 한국은 훨씬 더 이런 심각함을 빨리 느꼈을 텐데 사실 캐나다는 늘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얼마만큼 심각하게 이게 이렇게 가까이에 우리 삶에 오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학교도 지금 다 이제 중단된 상태고 우리 딸도 지금 근무 시간이 반토막 났다고 어제까지만 얘기하더니 오늘 아침에 자기가 일하는 쇼핑몰이 오늘부터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예비사위도 지금 회사에서 다 자택근무를 해라 라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트리도 총리가 그러니까 모든 식당, 레스토랑, 바, 술집을 다 이제 그러니까 닫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킹도 캔슬되고 있어요. 이 어려움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같은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같이 손해를 보고 또 같이 이 고통과 힘듦을 좀 쉐어하면서 공생공존을 해 나가야지만 지금 이 위기를 우리가 다 잘 견뎌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견뎌낼 것인가를 아침 내내 많이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나의 잘못으로 생긴 일도 아니고 또 내가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지금은 천재지변과 같은 모든 사람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정말 누가 얼마나 정신줄을 꽉 잡고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과 불안이 있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 일이 생긴 거는 생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에어비앤비를 하나 더 계약을 하려고 거의 딜이 다 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이없이 그게 이렇게 딜이 깨졌어요. 그래서 아, 이건 무슨 뜻인가? 나는 너무나 그 집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딜이 깨지는 거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여행이 캔슬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 제가 만약에 그 집을 계약을 했더라면 정말 몇 달을 렌트비를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을 것 같아요. 어느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럼 막 정치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저를 정치색이 뭐냐 막 그러면서 저를 헐트하실 거니까 저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인간이 두려움을 없애겠다라는 것은 신이 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냥 모두가 다 두려운데 단지 참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두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닥치기 직전까지만 나한테 두려운 거고 막상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나가려는 우리의 본능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불안하고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잘 이겨내고 참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 위험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에게는 정말 강한 멘탈과 강건한 정신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소홀해왔던 가족과 아이들에게 더 관심 갖는 시간을 가지시고 함께 이 힘듦을 보낼 수 있다라는 가족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 건지 감사하면서 이 위기를 잘 넘겨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마스크를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몇달 전에 어떤 그 룸렌트 하는 학생이 가면서 그 마스크를 한 박스를 두고 간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1월이었나? 그래서 아니 이 마스크를 이 학생이 왜 이거를 이렇게 많이 들고 왔을까? 캐나다에? 그리고 필요가 없어서 다 두고 갔는데 저는 일단 제가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되나 하고는 잊어버렸는데 이 시기에 갑자기 그 마스크를 찾아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행운인가? 그래서 제가 제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나눠줬어요. 한 팩에 8개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두고 간 학생,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땡큐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나가볼게요.